우리 사회가 또 하나의 큰 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저는 참 보면은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거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참 왜그 우리 자신을 또 자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하는 거가 그 우리의 도덕성을 위해서 우리 도덕성. 네, 도덕성을 위해서 이전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제의 식민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성을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이쪽에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그러지. 이쪽에 국가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 김정은이가 이 문재인 정부를 물먹이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통해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제가 북한에서 박헌영 남로당을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와 일말의 연결성이 있다고 봐요. 남한의 진보 세력일지라도 자기네들한테 숙이고 들어오고 종속적인 그 역할을 해야지 이게 일대일로 뭘 하려고 뭐 껍질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글에 한번 썼어요. 남로당 숙청 이래 이게 두 번째 발사 이게 당한 걸 나는 딱 본다. 잘라낸 게. 그죠. 후려친 거죠. 그리고 이게 다섯 개의 세력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맨 처음에는 맨 앞에 있는 것만 때리고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부추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들어오면 그것까지 또 이제 치고 치고. 세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를 부추겨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데려가는 게 이게 통일 전선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진보 세력을 저쪽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통일 전선의 도구로서만 유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활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까지만 이용하는 거군요. 이용하는 게 그게 단적으로 우리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이라고 있었습니다. National Liberation Front 남쪽에 그게 그것이 남한의 남베트남의 그 집권 세력 취급을 해준 거예요. 아주 겉으로는. 근데 그쪽에 그이 사용 대통령궁이 이제 땡크로 들어가서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일체 없어져요. 간판이 없어져요. 완전히 그냥 그 배제해버리대요. 배제 정도가 아니라 목소리도 안 들려요. 아주 예. 사라져요, 사라져. 그거 보고 제가 어떤 그그 기록을 제가 유명한 봐. 예. 좌파 이론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 작고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선생님, 이건 민족 해방전선 때단 사흘이라도 좀 정권을 줘야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 대답이 뭐냐면, 그런 줄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 양반 유명한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아, 그거 보고 내가 당신들 큰일 없어. 왜냐하면 그 파리 회담할 때, 평화협상 할 때, 그, 레두토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오고, 또한 대표가 여자 왜 인기 있는 여자 있었죠? 여자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레독토까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여성이 얼마나 이 세계 모든 신문에 톱에 오르고 하던 여자예요. 근데 4.20 함락 직후부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완전히 이쪽. 숙청시켜버리겠네. 아니, 논퍼슨 되어버린 거예요, 논퍼슨. 그리고 탐흥이라는 그러니까 비밀 지하 지역에 인민혁명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도. 그러니까 민족 해방 전선은 사라지고 인민혁명당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대표가 팜흥. 그러니까 여기도 서울의 최후의 날이 오면은 그날로 여기 진보 세력의 독자성은 없어지는 다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밑에 밑에 자기들이 심었던 통일혁명당이 나오는 통일혁명당. 거예요. 네. 통일혁명. 통일혁명당이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노동당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 자명한 공식을 모르고 껍죽댔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당신 사이에서 그냥 한반도 운전자로는 하면서 그냥 너구나고 붙여줄게 뭐야 염려 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꽝이니까 얘라 폐기처분한 거죠. 처분한 거죠.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아 돈만 어떻게든지 갖다 주면 되겠지.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완전 자격 상실이죠. 예. 자격 상실. 그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용도 폐기. 용도 폐기. 네. 왜 그걸 아직 이 사람들 모르고 이렇게 매달리는지 자기는 이해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네. 네. 아니, 저쪽에서 벌써 하노이 회담 끝났을 때 뭐 다 그냥 저거는 그냥 믿을 만한 친구 아니구나. 아, 믿을 만한 친구 이전에 네. 상대할 능력이 없는 능력이 부분.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네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네. 뭐가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능력이 이래도? 전혀 뭐,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니한테 줄게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거니까. 설득을 할 수 있든가. 예, 예. 그게 가장. 트럼프를 중요해. 때리고 오든가. 네. 그것도 아니고, 뭐야, 그럼 너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북한은 뭐 여전히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자제분도 계시고 손자 손녀도 계시고 하니까 뭐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어느 시점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반도 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아이들이나 손주들 미래를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그 경험치에서 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이 친구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든지, 진짜, 그러니까 젊은 뭐,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아주 내밀하게 그 친구들의 실상이나 그 친구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다행이라고 할까? 제가 아들이 4명이 있어요. 4명씩요? 네. 아들만 4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손자가 5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저거 생각이 같더라고요. 아, 성공하셨네. 뭐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뭐 넌 차이가 없어요. 아들들 생각이 전부 나하고 똑같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 순수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여하튼 간에 제가 절망하기에는 저는 조금 낙관적이보다는 비관론자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야, 얘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타입이에요.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제 그 이 정서인데요. 약간 건설적 비관론자 이런 용어를 써요. 건설적 비관론자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네, 비관론이지만 뭔가 대비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모아가지고 건설적 비관론자. 그렇죠. 일찍 비관해야 대안이 나오죠. 대안이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만 얘기돼서. 우리가 만약에 개돼지처럼 살면 이건 적화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인들 끝까지 그 한국을 설득하고 막을 수 있겠는지. 그래서 지금 이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북한에게도 희망은 없어요. 이 시진핑이 우선 자기 코가 석자인데. 김정은이는 지금 테러가 없을 정도고 죽는 서렌더를 하는 거 이건 테러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남쪽의 그 좌파라는 사람들도 생각을 고쳐먹을 것도 아니고 밀고 나가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국민적 차원이나 이런 데서 아무 말도 없이 개돼지처럼 그냥 굴복하고 그 되는 대로 되라 하고 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적화 코스예요. 그가 코스인데 우리가 사람인 이상에는 그렇게 개돼지처럼 살지는 않겠지 그런 그 일말의 기대는 기대가.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익명성 속에 숨어있던 생활인들과 젊은이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최근의 사태를 보고 마음이 돌아섰다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역시. 우리 국민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그 싹을 좀 튀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번 조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칼럼을 쓰시면 그걸 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뭘 말씀을 좀 당부라기보다 참 제일 답답한 건데 사실. 이게 의외로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약해요. 정부의 홍보물이 아니더라도 일부 매체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로다가 이렇게 선동을 해대면은 어디 무슨 공정해야지 평등해야지 아 무슨 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그거 좋지 아들보다 아들 둔 것보다 낫다 그랬다는 거야 어떤 노인들은 이게 의외로 이게 선전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통해서 최면술을 통해서 이 마음을 사로잡기가 쉬운 국민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집단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 개인의 세상 사람 99명이 그렇다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게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개인. 그런데 예.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철학적인 출발점은 개인의 발견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발견.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의외로 집단이에요. 우리 동네, 우리 집안, 우리 지역, 우리 진영, 우리 당, 지지하는 지지 정당. 여기에 전부 메모리 돼가지고 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 고립당할까 봐. 거기 비하면은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 요새 상당히 독립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최장집이. 최장집 선생님. 참여했는데 김경률 씨라. 김경률 또 뭐 진중권. 예, 진중권 또 씨. 민변 출신 권경애. 권경애 씨. 또 운동권 출신 유재일. 예. 나연준, 주동식, 예. 김대호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건 진정한 개인이다. 뭐 좌경에서 약간 우경했다는 거 이전에. 예. 집단주의에서 이 진영 논리에 공포심을 갖지 않고 홀연히 이탈해가지고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값진 거라고 좀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대중이나 국민에게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도 개인으로 돌아와라. 네. 개인으로. 네. 개인으로 돌아와서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그, 뭐, 욕구라고 할까? 그런 걸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정상적인 그런 경로로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는, 있는 희망이 생기죠. 문명화될 수 있는 문명화될 문명으로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앞에는 자유의 길이 있고 노예의 길이 노예의 있고 길이 있어요. 문명화의 길이 있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이제 디스토피아 비, 디스토피아 길이 예, 있고 예, 비문명화의 길이 네, 있고 우리가 출발점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명확 너무 명확하고. 출발점은 개인의 발견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발견이다. 네. 네. 아주 오늘 마무리를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뭐 이 사용하시는 용어가 워낙 그 격조 있는 용어에 대해서 오늘 아마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주 귀도 즐거웠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실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류건일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정말 참 그동안 쌓였던 그런 연륜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총동원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